건 출세 체면. 그래서 아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제대로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? 언니, 왜 저래? 아버님은 어떠셔? 어디가 편찮으셨던 건데? 아저씨가 편찮으셔? 나중에 얘기하죠. 이상우, 너 왜 이래? 내가 어제 몇 시간이나 기다렸는 줄 알아? 아버지 편찮으신 것까지 너한테 미안해요, 아니? 아니, 그건 아닌데. 늦었다. 이거 뭐지?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? 아닌데? 어떡해. 아저씨 엄청 아프신가 보다. 어떡하냐. 상우야, 얘기 좀 해. 회진 전에 박명선자 병가 체크할 게 있어. 미쳤나봐. 아니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어떡해요. 출근 안 해. 몸이 안 좋다니까.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? 신경 꺼. 어젯밤에 핏대 올려서 쩌렁쩌렁 해대던 사람이 밤사이 아파요? 당신 진짜 요새 왜 그래? 어? 아니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안 하던 꾀를 피우고 말마다 심통이냐고. 아이 참 냅두라니까 그래. 냅두면 아니 진짜 회사 안 가게요? 하는 일이 현찮으면 눈도장이라도 열심히 찍어서 그나마 앉아있을 자리 지켜야지. 아니 그것마저 이렇게 농땡이 피울 생각하면 어떡하냐고. 아이고 그래 간다 가. 돈 출세 체면 차리러 간다 됐냐. 어이구. 어머머 어머 기가 막혀. 가을 참 유난하게 탄다 진짜. 우리가 투자한 영화 상영이 세 달 후예요. 지금부터 미리 이벤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회 예약 관객 100명한테 의류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. 미국에도 배급하기로 했으니까 홍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. 너무 뒷일이야. 그리고